네,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주들 상승 흐름 좋은데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재 빨간불 상승 거래 중입니다. SK하이닉스가 그 K 반도체 전략 행사가 얼마 전 있었잖아요. 파운드리 2배 확대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데 여기에 또 키파운드리 완전 인수 검토한다는 소식이 지금 나와서 저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 기자. 네.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주문받아서 생산한 업체를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SK 하이닉스가 키 파운드리에 직접 인수를 추진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는 현재 인수 방안을 확정을 짓고 키 파운드리 측에 협상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키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자문사 선임을 마친 이후에 현재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다라고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3월이요. 8인치 시장의 가능성을 좀 높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3호 운용사들이 이키 파운드리 팹 인수 자금 조달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설립한 SPC라고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재무적인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49.8%를 출자, 이 자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박종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이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라고 선언했거든요. 그 이후 나타난 첫 행보라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키파운드리가 또 어떤 기업인지 알려드려야 되는데 쭉그 히스토리를 보니까 원래 또 하이닉스 회사이기도 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키파운드리는 8인치 웨이퍼 기반 파운드리 업체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사를 따라가 보면 하이닉스와 만나게 그러니까요. 됩니다. 1979년에 이제 LG 반도체가 이제 모체로 보시면 되겠고요. LG 반도체가 현대전자와 합병을 하면서 바로 하이닉스 반도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반도체가 또 어려운 과정을 또 겪었죠. 그 과정 속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바로 이 비메모리 부분을 분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분리를 하면서 매그나칩 반도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해외 투자자들한테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이 매그나칩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로 구성된 매그나칩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시설만 떼서 다시 또 분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키 파운드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충북 청주에 아직까지 계속해서 기반을 두고 거점을 두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스페셜티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뭐 특화 제품을 만들어 주는 건데 예를 들면은 요즘에 품귀 현상이 심각한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혹은 IT 기기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구동 칩, 이미지 센서 이런 부품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월 생산 능력은 웨이퍼 8만 2천 장 수준이고요. 매출은 작년 별도 기준으로 1,650억 원 수준입니다. 우리 리리얼님께서 키파운드리 회사 이름이군요. 이렇게 맞아요. 회사 이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 전체 매출 중에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2% 수준에 지금 있잖아요. 그럼 파운드리 그래서 사업을 좀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키파운드리 인수를 하게 됐을 때 전체 어떤 사업 그 규모에 있어서 큰 부분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거 좀 짚어주시죠. 네. 자, 일단은 오늘 주가를 보면은 뭐 시장에서는 이 SK 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 인수를 검토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것 같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8인치 웨이퍼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유리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급 부족인 여러 가지 품목들, 뭐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력 반도체 이런 품목들을 키파운드리가 생산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뭐 긍정적이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M&A 액수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49.8%의 출자가 들어간 상황에서 나머지 이제 50% 정도를 채워 넣으면 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조단위까지도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에 이제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청주 공장, SK하이닉스의 지금 기존 공장과 상당히 가까워서 뭐 같이 이제 한 회사로 이제 역할을 하기에도 용이하다. 지리적으로도 예,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좋고요.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이제 SK하이닉스의 전체 규모에 비하면 사실은 아주
뭐 미미하다. 그렇죠. 인수를 네. 하게 되더라도 미미하던 네.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 같은 비메모리 사업이 현재 SK하이닉스 전체 매출의 2% 수준에 불과한 상황인데 뭐 앞서서 이제 키파운드리의 규모 자체도 그렇게 아주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네. 인수한다고 해서 이 비율이 막 크게 달라지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일단 경영진에서 내세우고 있는 파운드리 분야를 뭐 생산 능력을 두 배로 확장하겠다. 이제 두 배라고 하면 상당히 너무나 커 보이는데 네. 사실은 선언적인 효과에 가깝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파운드리 경험을 쌓고 여기에는 확장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 이런 점들은 앞으로 이제 네. SK하이닉스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 더 과감한 또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네. 들고요. 일단은 여전히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주력 기업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도체 시황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현재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